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셋업 시즌 첫 강철 깃발이 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강철 깃발이 어떤 모드인지도 알아보고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이번 셋업 시즌 강철 깃발은 1월 4일에서 1월 11일 한 주 동안 진행되며 시즌에는 총 두 번이기 때문에 시즌 후반에도 한 번 더 존재합니다. 일단 초보자들은 강철 깃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강철 벼리기 퀘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미 클리어한 베테랑들은 이 퀘스트를 이미 깼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쉬운 퀘스트이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1단계는 강철 깃발 경기 완료, 2단계는 1일 도전 완료, 3단계는 강철 깃발 등급 점수 획득, 4단계는 살라딘에게 강철 깃발 앵그램을 획득, 5단계는 강철 깃발 방어구를 착용하고 매치를 완료하기, 6단계는 살라딘 경을 찾아가기입니다. 1일 도전은 강철 깃발 노드에 커서를 가져갔을 때 나오는 도전을 의미하며 강철 깃발 매치 몇 회 클리어를 완료하면 됩니다. 강철 깃발 앵그램 획득은 강철 깃발 매치를 여러 번 완료하면 등급 상승으로 인해 살라딘에게 강철 깃발 앵그램을 직접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까거나 강김 매치 완료 시 나온 강김 방어구는 꼭 남겨주세요. 강철 깃발 방어구를 차고 매치 완료는 말 그대로 강철 깃발 방어구를 차고 매치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강철벼리기라는 도일 퀘스트를 완료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강철 깃발 룰을 알아보기 전에 강철 깃발을 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볼 겁니다. 어느 플레이리스트 활동이든 등급 점수가 있고 이것을 올림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강철 깃발은 좀 특이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철 깃발 노드에서 우측 등급 부스트의 커서를 가지고 가면 확인이 가능하며 메뉴부터 설명하면 도전 완료 최대 4칸이 있는데 이것은 강철 깃발 노드에 커서를 올려 확인했을 때 도전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총 4번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도전이 개방되어 4일차가 되는 날에 최종적으로 4까지 올릴 수 있고 첫날에 3개의 캐릭터로 도전을 완료해도 한 개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강철 깃발 장비 장착인데 방어구와 무기 전부 적용되며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외형까지 적용되니 잘 착용하시고 시작하기 전에 여기 커서를 갖다 대서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강철 깃발 문양은 예전 강철 깃발 문양도 모두 포함되며 수집품 문양에서 출처가 강철 깃발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련회장 관련 문양은 경쟁 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등급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좋고 점수를 많이 받을수록 당연히 등급 상승이 빠르기 때문에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철 깃발은 클래식한 점령 룰을 따릅니다. 점령을 하는 세 곳이 존재하며 점령 하나당 일정 시간이 지나면 2점씩을 획득합니다. 각 점령 포인트는 상대 팀이 점령한 상태라면 점령을 해제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더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령을 많이 하면서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이렇게 매치를 진행하면서 40점과 80점이 될 때, 즉 매치 중 총 2번 카이아들이 맵 중앙에 낙하기를 드랍시킵니다. 포탑이 몇 개 나오고 이것을 파괴하면 그곳을 점령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 빠르게 점령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를 노리는 게 매우 좋습니다. 보통은 수호물과 빛의 샘 같은 것을 깔아놓고 농성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도 궁극기를 잘 이용하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먼저 125점을 완성하면 해당 팀이 승리하며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경우에는 자비규칙 활성화가 되어 판정 승이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철 깃발 매치를 완료 시 그리고 강철 깃발 앵그램을 열 때 강철 깃발 무기와 방어구를 획득할 수 있으며 보상 트랙에 있는 무기들은 한 번씩 얻어야 하지만 신규 추가 무기인 자동소총과 납탄산탄총은 랭크를 올려 해당 보상을 보상 트랙에서 받아야 그때부터 드랍에 추가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른 무기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른 무기들은 보상 트랙에서 얻지 않아도 매치 완료나 앵그램으로 획득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미 다른 무기들을 이전 시즌에 얻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 확실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획득한 무기나 방어구는 살라딘의 아래쪽에 있는 앵그램 집중을 통하여 강철 깃발 앵그램 한 개와 재료를 소모해서 내가 원하는 무기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하게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 좋은 무기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강철 깃발 문양이나 안료 같은 것들은 시즌마다 등급 초기화를 한번 완료하면 두 번째 보상 트랙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니 문양과 안료 등을 찾으시는 분들은 시즌 두 번 있는 강철 깃발에서 초기화는 꼭 하셔야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